설국 열차다 이거. 와. 아 저기가 다 스키장이구나 저런 게. 어허. 오 근데 좀 가파른데? 아빠 무서운데 갑자기. 어떡해. 아유 위험하게 안 타지 남의 나라 와가지고. 아 여기 아빠 여기 이따가 드론 날리면 멋있겠다 이 마을. 여기도 왔다 2km 남은데? 그러니까 저기가 다 슬로프구나. 사람은 많이 없는데? 여기 지붕에 눈이 한 40cm? 50cm? 와 여기는 진짜 겨울 왕국이네 진짜 진국이다 대박 진국이 아저씨 진국이 스키복 입고? 처음에는 어떻게 표정 못하는데 차 가도 되는데 앞차 가길래 따라가 보는데 그래요? 한국 사람 같은데 쟤도 오 외국인들도 아빠 스키 타러 다 여기로 고글 쓰고 있다 어 여기 쪽인가 보다 오 영어권인데 아빠 물어봐 Sir 아니 왜 영어는 되니까 아빠가 Sir how you doing? What's up? What's up? What's up man? 찍고 있어 아는 데가 또 저차 따라가네 어 이런 데 분위기 좋다 아빠 오 장난 아니다 충분 되게 잘 된다 역시 일제가 일제가 충전도 빨라? 얘들은 가전제품도 거의 자꾸 끊어서 이 중국 거기 안 사야 돼 중국 거를 그러니까. 저녁에 눈 왔나 보다 엄청 왔나 보다 근데 지금도 제설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아, 그죠 아빠? 아니, 엄청 많이 안 오면 지금 어제 눈 안 온 거지 저 아줌마 가까운 곳이야 여기 야 9만 원인데 하루 여기? 이런 데가? 어딘데? 여기가 숙소? 후지카와 구치코 아빠 멋있는데 아빠 해줘요 아, 내려가다가 저기? 후지카와 아, 아빠는 에어비앤비로 보니까 유명한 데 옆에 에어비앤비 여기가 숙소가 엄청 많이 하코네가 어디냐? 하코네가 도쿄 옆에 고우시 도쿄 옆에인데 너무 많아 호수가 하코네가 하코네라고 안 나와 하코네 여기 응? 아빠 응? 응 하코네 하코네가 위치가 대략 어디냐? 어? 떨어져 고우시 오른쪽 아래구나 잠깐만 고우시 오른쪽 아래구나 고우시 엄마 후지산 근처 호텔 찾아봐 에어비앤비 후지산은 그 호수 그 명 호수 몇 대 호수 아, 있더라고 차 타고 가면서 보면 돼 응? 차 타고 가면서 보면 돼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보게 되고 언제 잘 건지 정리해야 되거든. 자, 지금 저희 차 앞에 일본 운전면허 연습 중. 눌렀어, 이거? 녹화 중. 연습 중입니다, 지금 이 사람. 오, 오빠 부담 주지 마요. 뒤에서 막 앞차를 좀 줄게. 연습 중. 왼쪽 아래. 저 뒤에 시작하다 저 일본은 아마 면허시험 회사 이름이겠지? 어디 면허장 좀 안전하다면 줄어줘 아이고 지금 안 보이냐 줄어줘 기다려 저 하나 오면 다시 저거 지나가고? 응 저빠의 추월 장면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추월 장면 추월 준비 수 잘 봐요 아빠 추월 잘 봐. 어, 얘 속도를 줄여줘야지 얘는. 야 얘는. 아빠 일본에서 추월하는 거 엄청 긴장해. 아빠 손에 땀 나 지금. 아 손에 땀 나. 근데 여기 실선은. 야 멋있습니다. 누구야? 눈길이다. 어이구야. 진짜? 응. 봐봐 앞에 진짜. 오. 아 제설은.
유신 부다 사이. 어우 미친. 계곡이다, 계곡. 짐벌이라 아빠. 오, 진짜 차가 흔들려도 이게 고정이 많이 해주네. 아빠도 한번 찍어야지. 오, 파랑이 속에 보는데? 멋있습니다 해야지 아빠. 멋있나? 아빠는 니다 이거 안 하고 멋있습니다. 군인이었어가지고 발음이. 아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침착하게 하다가.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뭐 크게 말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멋있습니다. 마무리. 아, 역시 일본이 참 운전하니까 멋있습니다. 왜 그래? 웃기지 엄마 아빠. 완전 꼬불꼬불 길이네. 지금 보니까 스키장 가는 길, 숙소랑 스키장 가는 길. 어우 저 위에는 뭐? 여기는 나가노. 장난 아니다. 와 일본 햇빛은 정말 강렬한 것 같아. 강렬합니다. 강렬합니다. 멋있습니다. 어 여기 봐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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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사이. 아 캠핑가죠. 캠핑가였어요? 나는 맸어. 이번에는 바람 소리 들어가서 안 되겠다. 아 숙소 가는 길에 지금 차를 끌고 올라오니까 리프트 꼭대기 스키장 리프트 꼭대기 와 있습니다 지금. 와 해돋이 명소인가 보다. 해돋이 명소? 어 그림이 있네. 와 아주 멀리 산이 가득. 야 구름길까지 올라왔네. 야 어, 이글루처럼 해놨네. 이글루는 아니구나. 와 구름이 아래 있습니다 지금. 와 이거 멋있다. 여기 사람 되나? 사람 많이 없네. 여기도 코스인가? 왜 사람이 안 다니지? 여기 잘 닦아놨는데 길을? 여긴 위험한가? 무서운 코스인가? 초보, 여기 초보장갑 조금만 더 갈게. 여기로? 여기가 초보장갑 어디? 아니 왼쪽으로 가니까. 아. 완만하잖아. 어우. 야 이거 아빠 이런데 눈 밟는 것도 일이다. 보드나 이런 걸로 가야지. 나도 스키 타야겠는데? 위험해서? 아 스키 잘 못하는데? 여기는 보드 타도 잘 못타 아빠. 너무 무서워. 여기가 뭐지? 여기도 코스다. 코스는 야 우리가 일본에서 스키장으로 다니 해냈다. 탈도 많았고 이번에 아빠 여행이 사람들 많이 올라오네. 경사만 보고 가자. 안 된다 하는 거 아니야 또? 아니 올라오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와, 얘는 가족이 다 스키 타네? 외국인인가? 오 잘 타나 봐. 야 풀 때도 없이 타 애기들. 야 애기들 잘 타잖아. 어떻게 나 어떻게? 어디로 가? 나 여기로 가야겠다. 초보자다 여기. 야 이렇게 와 저렇게 돌아가면. 아 여기가 여기가 진짜 좋네. 멋있다. 와 옆에 일본, 펜스도 일본, 없고 일본으로 일본으로 스고이. 와 헌또 어 죽게 해야겠다 좀. 와 아빠 자연설 밟는 거 이거 뽀득뽀득. 와 이제 와 신기해. 오 아니 봐봐 너무 잘 타잖아 다들. 아니 저 정도는 타야 일본 와서 타나봐. 얘들 어디로 내려가?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로 가. 야 내 하루 주말 하루 수박 내야 되겠다. 왜 재밌어 보여? 혼자 복잡자고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와 좀 구경 좀 해. 이게 다 여기서 여기서 신고 아빠 왔다. 와 여기를 와 썰매 타고 싶다. 썰매 타고 싶다 아빠. 나는 썰매 타고 싶어. 안 멈출 것 같아 저기까지. 아 얘들도 와요. 너무 잘 타는 사람이 막 울렁울렁 가는데 아빠 위아래로? 저 진짜 와, 잘못 온 것 같은데. 완전 재밌겠다 이거. 근데 아빠 일루, 나도 스키 타야겠지. 일루 가면은
내내 여기가 정상을 하고 있어. 아, 아빠 여기가 완전 스키지대다. 여기도 스키장, 여기도 스키장, 저기도 스키장, 여기도 스키장. 그러니까 그치? 다 스키네 여기. 와. 와. 이런 나쁜 스키? 이런 일본 스키들. 일본 스키들 맨날 여기서 탔구만. 이런 일본 스키들. 아. 와.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연들이 없으니 참. 보시 어떻습니까 지금? 설레입니다. 내일 거 생각. 오늘은 윤센무라 아까 무라 무라 윤센무라 아 윤센무라가 아니라 윤센 인천욕을 하고 네 스키 데스네 스키가 일본어로 아빠 좋아하잖아. 그래? 스키가 스키 데스 하면 스키가 좋아 이거예요. 스키가 스키 데스 스노보드다. 스노보드가 스키 데스. 엄마는 지금 차에서 자고 있어. 아빠 마모나크 내일 봅시다. 너무 이쁩니다. 엄청 높게 올라왔나 봐. 올라간다 올라간다. 두두두두두.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여기 천천히 가. 천천히 오네가이시마스. 코아이네 바문학교. 야 아빠 아는 게 저거밖에 없어 어떡해. 유쿠리 지도에 지금 맵이 뜨는데 이게 다 꼬불꼬불 길. 숙소 가는 길이 험합니다 지금. 험다 지금 꼬불꼬불입니다. 길이 험합니다. 일본들은 뭐라 하냐? 길이 험하다 일본어로 뭐래? 길이 험하다? 위치가 아무다이. 길이 위험하다. 도로 와 좋도 나가리 됐으네. 한국어. 오요. 자 지금 내리고 되겠다 안 되겠다. 불안해 안 되겠다. 스노우 체인 없이 눈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아 바퀴가 막 헛돌고 지금. 내려야 되겠다. 오, 아니면 아빠 여기서 체인을 차요. 이 체인을 왜 쳐도 내 속도가 예쁜데. 그래요? 속도로 가지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바로 우진 빠꾸 내가 심었어. 와 아빠 앞에 이런데 와 눈 쌓인 거 봐. 역시 체인 없이는 무리데스. 사륜이라고 줬는데 후륜 같은데? 사륜 느낌 있어요 아빠? 없죠? 전륜이에요? 와 전륜이 제일 힘 덜 받지 않나? 그건 잘 모르겠고. 오 막 밀려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 오 그래도 미끄러운 눈은 아니다 여기가. 어, 다행히 세게 돌려보자 한 번. 엄마 깼어. 아니 여기는 엄마 재밌는데 차 없어갖고 그래. 이제 숙소로 가서 온천욕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아까 바퀴 뒤흔들렸잖아. 아 편백인가 아빠 이거 나무가 뭐냐 이거 하얀색 이거 멋있다. 그렇게 히노키인가 이게? 히노키 탕. 오늘의 숙소는 여기 스키장 바로 옆에 있는 아다만 하우스. 이건가 이건가 모르겠다. 와 꼬불꼬불 길을 올라왔더니 예, 숙소 근처에 이렇게 좋은 스키장이 있네요 지금. 와 여기 내일 오전에 아빠랑 이제 4시간 여기서 타고 아마 나고야 근처 숙소로 다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어 사람도 많이 없고 되게 좋네. 여기 이게 자연설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타면 막 빙판길 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슥슥 내려갑니다 이게. 와 자연설에서 눈 처음 타보네 이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와 그냥 빨리 올라가자. 좀 거들리게 하지 마요. 가자 프로이빗. 아 야 근데 여기 참 싼 게 야 응? 그
면허증 안 가져와서 막 하루에 100만 원씩 날리는데 씨 숙소 몇만 원 내끼려고 지금. 우린 숙소에 투자를 안 해.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야, 아니다. 이번에는 저기 좋은 숙소를 학군에 한번 이틀 앞에 좋은 숙소 한번 가보자. 학군에는 거기는 근데 저기 가면은 내일부터 3일이잖아. 아니지. 오늘이 일요일이지. 응. 아, 이틀이네. 일요일 자고 월, 화, 수 자야지 아빠. 월, 화, 수. 그럼 2박 3일이야. 이틀밖에. 아이씨. 여기가 부엌입니다. 그런데 해발 1500m에서 이런 부엌이 있는데 다 알겠지만 감지덕지죠. 밥도 냄비가 없어서 빌려서 밥하고 완전히 구식 방법으로 밥하고 라면 끓이고 남은 식량이 고추장, 사과, 계란, 김 끝입니다. 참. 이 주변에 마트도 없고 여기 한 2박 3일 있으면 한 10kg는 빠져서 갈 것 같은데. 무슨 상황입니까? 이멀전시 스캣 모드. 스캣 모드. 지금 아무도 스키장 주차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조금 초보티가 나? 아씨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느껴봐. 차가 없네. 내일은 여기 저희들이 이제 스키 타고 올 예정이라 한번 왔는데 한국처럼 야간 스키를 조금 있을까 기대는 했는데 역시나 야간은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나쁜 족발이들. 이제 좀 잘하는데 아빠 멘트? 멘트 잘하는데 술도 슝슝 나와야지. 아 지금 저거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기계차로 저 눈을 어떻게 하는 거지? 눈을 가져다가 아 여기가 스키장인데 눈을 아래에 있는 눈을 위로 이렇게 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저런 식으로 한국엔 없는 기계 같아요. 한국에는 다 인공적으로 눈을 만드니까 자연설에서 탈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눈이 하도 많으니까 스키장 이제 코스에 있는 눈이 녹으면 아래서 위로 끌어다가 가져갑니다. 또 내일 스키장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 잘 안 보여요 아빠. 어두워서. 그래도 안 보여. 고! 간다. 됐어? 응. 찍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하지 말라지. 자 여러분 스키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야간 스키를 운영하지 않아서 더 아래쪽에 있는 리조트에 가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나가노 한 스키장에 왔는데 눈이 제설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냥 빙판. 아 그러나 내 차가 아니니까 그냥 막 갑니다. 렌트카. 일본 차가 있어야 오겠다. 일본 렌트카입니다. 일본 렌트카. 사륜이라고 하고 빌려줬는데 전륜 같습니다. 맞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밖에서도 한번. 왜 자꾸 차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구나.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계속 중앙선 넘어서 가고 있어. 야 사고나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와 한국처럼 저쪽으로 가고 있어. 마주오는 차랑 그냥 바로 박살. 와 차가 없으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간다. 중앙선도 잘 안 보이고. 역시 일본 스타일.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가족구 온천. 와, 정말 잘 돼 있다, 진짜.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어? 갑자기 엄마 등장. 고씨 등장, 고씨. 어떻게 된 겁니다, 고씨? 빨리 찍어, 뒤에. 고씨. 아, 정말 잘 돼 있다. 진짜로. 아,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기 자연 온천. 와. 잘 돼 있긴 하네. 이쁘죠, 아빠? 그니까. 이게 너무 빨리빨리 들리면 안 돼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천천히 이렇게 해야 돼, 천천히. 야, 우리나라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 그니까. 어커머데이션입니다, 어커머데이션. 숙박. 어우, 여름에 오면 엄청 시원할 것 같습니다. 어, 여름에 아빠. 여름에 다시 와? 일요일인데, 꽉 찼답니다. 어차피 예약 들어가서 잘 건 아니었으니까. 아, 일본식. 어디가 아빠? 사진 찍어줘야지, 하나. 일본식. 사진 하나. 숙소입니다, 숙소. 자, 여기는 나가노 이름 모를 온천입니다. 유쿨랜드 아빠, 유쿨랜드. 아, 유쿨랜드라고. 일본 현지인이 추천해준. 네, 현지인 추천해준 유쿨랜드. 우리는 들어가서 일본식 가족탕을 원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남녀 혼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 남녀 혼탕을 여러분께 직접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노 땅 먹어. 노 한 딱지. 자, 안에서는 지적받을 수가 있으니까 잠깐 끄도록. 아, 아니 끄는 게 아니라 아들이 들고 가겠습니다. 에? 에? 어? 잠깐만, 9시까지로 바뀌었는데? 응? 이거 9시 코로나 때 밖으로 가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한 시간만 하지 뭐. 아, 그냥 구경해도. 그래, 구경해도 안 가도 되지 뭐. 오, 맛있는 것도 파네. 응? 응, 잠겼다. 어, 여기 아빠 여기서 차 하나 사야 되나 봐. 여기 사야 되는 거. 한국에서 가십니까? 아, 로카 가죠. 난치만 들으니까. 로크만 가죠. 휴지? 휴지. 휴지가 9시 된 거잖아. 휴지 10시 된 거잖아. 아, 9시까지 마감인데 10시에 나오래. 아, 오케이. 9시까지. 어덜트 3. 카드. 카드. 크레딧 카드. 너? 빠꾸 맞은. 일찍 오면 좀 오래 지지고 가. 뭐래? 문 잠궈버린다. 몇 시에? 주지 10시. 들어가래. 그냥 들어가라고? 1300엔 여러분 입장료가 따로 있고 입탕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문화 충격. 남탕 여탕 이제 촬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편집점. 여탕 남탕 온천 다녀오겠습니다. 일본어가 안 되니까 쥐샹. 슬슬 일본어가 안 돼서 슬슬 열받으려고 합니다. 일본어를 하시죠. 왜 입장료만 1인당 7,000원을 받은 거지? 아, 여기 입탕료는 또 따로 내랍니다. 와, 일본 온천은 진짜 짧게 굿. 그래, 베리 굿. 아, 목욕하고 나왔습니다. 7,000원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 안에 찍고 심청이 찍고 싶었는데 나중에 다음에 오면 기회가 되면 제 혼자 있을 때 안내를 찍어서 몰래 카메라를 다. 그리고 안에 안에는 식당. 역시 김인수. 어리 엄마 역시 지는 걸 좋아. 주 아들입니다. 응? 주 아들입니다. 어디야? 주 아들 있어. 식당은 여기는 끝났고. 디저트 아이스크림 젤라또. 요거지. 요거지 젤라또. 오, 이런데 더 비싼데?
메밀소 10,000원 정도 지납니다. 응. 맛있겠다. 항상 메뉴가 따로 뭐 우동, 새우, 피자, 새우 이용한 거 같아. 새우, 팥 하는 거 아니면 아니면 스시. 그러니까 튀김 항상 메뉴가. 그러게. 와 여기 뭐야? 식당이 식당. 식당이 이렇게 있고, 어 단체로 온 손님들, 관광객 그런 손님들 밥 먹 밥 먹을 데가 없잖아. 이게 여기서 뭐 쭈그니까 직접 받아서 저기 안에 들어가 먹는 거. 8시 반까지. 여기 라면집이야, 라면. 아 똑같은 메뉴. 한 바퀴 다 돌았네. 정말 기다려야겠다. 팔 마사지? 어 8분의 100엔. 엄마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엄마 이거 하고 꼭 해줘야 돼. 100엔이 100엔 오면은? 어 이제 엄마 나올 텐데? 그래서 15분 이거 식당인데 계속 있어. 와. 매우 일본 스타일. 이거 와서 오 메뉴 먹고 많다. 아 메뉴 아 메뉴 오더는 여기서 하는 거네. 이걸로 지금은 준비 중. 늦어갖고 8시 반까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메뉴를 정한 다음에 바로 메뉴 다양하다. 번호표가 나오면 받아서 물을 자기 걸 떠서 진짜 깔끔한다. 아, 물을 떠서 가야 되는데 너 유튜버 너 가야 이제 가야 되는데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서 이제 먹는데 아빠와 나 어 완전 일본식으로 한 명당 한 개 방석 오네가이시마스 방석은 한 명당 한 개? 응, 이거 방석 깔고 한다. 방석 줄린다는 거겠어? 큰일 나는 거야? 그런가 봐.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가? 15분에 100엔. 안 마자. 야, 안 마자 어떻게 이렇게 생긴 15분에 1000원. 안 마자. 안 마자가 아닌가? 누워서 쉬는 데인가? 일제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 일제는 역시. 역시 일제는 역시. 야, 거기에 보관하는 이 일제가 진짜. 자판기. 역시. 와, 자판기 모여있는 거 봐. 역시 일제야. 아, 진짜. 우와, 이건 뭐야? 맥주도 봐. 어, 맥주. 이거 봐요. 성인 인증 어떻게 해? 진짜 성인 인증 어떻게 하냐, 이거? 그냥 애들 다 여기 오겠는데 7,000원 내고 아빠 여기 와갖고 저거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긴 흡연실. 어, 아빠 잘 됐는데? 어, 여기, 여기. 어, 어, 굿씨 바로 달려갑니다, 지금. 아이씨. 아, 찾았네, 드디어. 아빠 저 엄마 저기 앞에 있을게요, 이제. 고프로 들고. 이거 한 5년 뒤에 보면 이제 아빠 기억날 거야. 왜 아파서? 아니야 5년 뒤에. 그러니까 그만 펴야지. 아, 흡연장도 딱 제대로네. 우리나라 흡연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빨리 진짜 부럽다니까 이런 거. 얘는 커 뭔가 다. 아니 나무도 확실히. 이렇게 막 잘 이렇게 막 디테일이 살았잖아 얘들. 장인들이 많아 일본에 장인들이. 목수 장인들 찍고 있나? 담배 피우는 거 우리 두고 오면 안 돼. 호빵맨 일본에서는 앙팡맨이라고 한대요. 이게 앙팡맨 앙팡맨 세균맨. 뭘 파는 거야 이거? 딸기 우유 녹차 우유 그냥 우유
카페라떼. 야 얘네는 진짜 자판기의 강국이다 진짜. 얘네는 자판기 진짜 종류가. 아 여기도 쉬는 공간이 마련돼 있네. 이건 뭐냐, 뭐 하는 데냐. 뭐야? 어? 별자리. 오늘 봤던 별자리 없습니다. 예, 하늘에서 본 적이 없어. 와,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런 공터가. 와. 야, 엄청 시끌벅적하겠다, 평일에. 아니, 낮에. 지금 마감 시간 1시간 남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네. 야, 앙팡맨. 앙팡맨. 야, 진짜 얘네는 성인 인증을 어떻게 하냐, 이 맥주를 이거 진짜. 와. 아사히. 와. 얘네 성인 인증 못,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군. 자,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톡톡톡톡 하고 드렸어. 아이씨, 어디도. 어, 와 멸치 맛있잖아, 멸치다 멸치. 자연스럽게 나한테 보이는. 야, 멸치 야 이거 멸치 멸치 5천 원이야. 야 근데 여기서 사도는 원래 사가는 거였어? 아니 저 앞에서 받아가나 봐. 뭐 어디서. 아니야 120인데 아니 근데 똑같다. 와 야 꿀인데 엄청 싸. 아니구나 만사 아 비싸구나 14,000원이구나. 야 이건 뭐지? 와 꿀인데 맛있겠다. 일회용 꿀이. 엄마 꿀 하나 사서 먹을까? 야, 야 이거 우리 엄 아, 엄마 꿀 좋아하는데 스틱으로 먹는 거 스틱으로. 야 근데 8,000원인데 이거 해가지고 하나 사. 그래 이런 거 오빠 이런 거 들고 진짜 이런 벌집? 벌집 같은 거 뭐래? 할머니가 나를 근데 쪼끔 벗지 뭐. 아 우경 우경 just looking 굉장히 좋아. 아 그래? 연반젓이야 설마? 이 사쿠라 꽃으로 뭘 응? 진짜? 벚꽃에 줄기 무는 건가? 얘네 밑반찬 뭐예요 진짜? 진짜 먹나? 이런 거 좀 하자 애들 좀. 저리 음지. 가까운 나라라 다 비슷해. 그래? 이런 거 비슷비슷해요? 뭐? 응? 날계란 드실래요? 날계란? 날계란 어이 비려서 어떻게 먹어요? 아유 냄새 날 것 이제 캐러멜이다. 밀크 캐러멜 이거 사가든가 싶어. 밀크 캐러멜은 뭐 이제 전통 있는 거 같은데? 못 산대. 아, 지금 못 사는 거. 다행이다. 여기 일본 양갱 많잖아.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와, 이건 뭐? 양갱 떡, 떡인 것 같아. 뭐 이런 거 사가면 방북리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거. 가는 날에 막 사가자. 어? 야, 이거 왜 뜯어질 거야? 어? 엄마, 이건 무슨 환인데? 가는가 봐. 여기는. 다 된장류. 일본 스타일. 동전 지갑. 아니 아니 사탕이나 뭐 들었어요. 어, 응. 어 이런 거 맛있는데. 이런 마른 거 막 과자 같이 해가지고 이런 거 핫칠리 이런 거 맛있어. 지금 못 사니까. 어. 야. 인디고 자기 마늘 주는 거 자기 이런 거 좋아하겠다. 태연아. 아빠 좋아하는 거 있는데. 구운 마늘. 귀뚜라미? 메뚜기? 메뚜기. 야, 이거 뭐 동남아시아 어딜 가든지 저 메뚜기. 자기 미소 된장 끓일 때 이거 그냥 이로 넣는 거잖아. 아, 된장. 오, 맛있겠다. 540원. 된장찌개 이게 건 뭐 야채구나 그냥. 야, 야 싸다 이거. 5,000원인데. 아빠 구운 마늘. 된장찌개 한 주먹만 넣어가지고 먹어도 되겠네. 야, 다 이거 손으로 만든 거잖아. Handmade. 100%. 여기는 이거 두부? 두부? 아니, 어묵?
뭐 카스테라? 이거 저기 저기 아니에요? 아 야 야채. 뭔? 고기 굽고. 이건 뭐 주제가 없이 막 그냥 아무데나 갔다가 막 파는 느낌 같은 어? 어? 물이 까맣어. 어? 어? 이럴 수가. 왜? 롯데. 어? 어? 롯데가 있네? 파이네 파이? 청포도 파이? 야 롯데가 이런 걸 수출해? 야 롯데 일본 기업이잖아. 아 그래? 어? 그냥은 살도 안 찌고 그냥 먹으면은 소망감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최고야. 김승 너는 그럼 살 필요 없잖아. 일로 들어가 좀. 자, 여기로 가면은. 엄마, 아 이거는 얘 이거는 뭐지? 장난이야. 엄마 어떤 탕이 제일 좋았나요? 아빠 인터뷰. 어떤 탕이 제일 좋았나요? 노천탕. 나 혼자 노천탕에서. 밖에 보면서? 아, 노천 탕 잘하잖아. 근데. 종일 보면서. 엄마 오랜만에 지지니까 좋지. 어, 엄마 노천탕 진짜 오랜만에 갔지 엄마. 아 여기. 야, 내일 내일 그 괜히 비싼 데 샀어. 그래서 미국 가격 우리 먹은 거잖아. 5,500원 사가졌어. 많이 주셨던데. 야 씻어줬어 씻어줬어. 아 그러니까 아까 아침 먹은 게 오렌지 수가 아니라 다른 거구나 이게. 사과줬어. 사과줬어. 아 사과줬어. 좋은 거 주셨어. 사과 우유 오렌지 이렇게 줬다. 그렇지. 여기 뭐야? 어 여기도 뭐가 있었네? 크네. 여기도 뭐. 여기도 식당인 것 같은데? 내가 노천탕에 딱 갔거든? 그랬는데 그 벽이 딱 있어가지고 만화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 그병 넣어. 건너편 여기 편 있고. 내 안이 냄새가 났어. 그러니까 얘들 저기 남탕대탕에 칸막이 하나로 돼 있어. 그러니까. 멀리 봤더니 어떤 그 틈에서 밖에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진짜? 그 테두리 아니 그 울타리가 그렇게 많아. 축처 있으니까? 어. 야 이거는 뭐 그냥 어? 방치해놨냐 이거. 야외에서 뭐 하는 거구나. 아 여기 사무실. 아 여기는 이쪽은 지수씨 엄마 여긴 좀 비싸 보이는데? 그냥 식당일 것 같은데? 지수씨 밑에 이런 데겠지. 무슨 거 저기 소 연회장 뭐 사무실 어? 교장실 여기 다 사무실들인가 봐. 사무 나가. 보는데 여기 못 나가나? 직원들 여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 공예 그냥 나가. 너라면 그걸로 나가게 해놨겠냐? 여기까지.